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문장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것에 이어서 이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명료하게 하기보다는 좀더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하면 명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 The electron affinity of bromine is larger than that of chlorine. 저번에 우리가 한번 이미 본 예문인데, 그 학생들이 흔히 요 that of를 생략하고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that of를 적는 게더 맞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that of를 줄일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be 동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비교급에서 be 동사 많이 사용하죠. 크다, 작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be 동사 대신에 그 소유격을 사용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어떤 브로민이라는 게 있고 클로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질 수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사이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있을 수 있고, 아이너스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끼리 비교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 브로민의 일렉트론 어피니티와 클로린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크더라. 지금 그 얘기인데, 이걸 다르게 하면, 브로민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느냐? has a larger electron affinity than chlorine. 그러니까 클로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브로민이 가지고 있는 게더 electron affinity가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위에 거는 몇 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위에 건 11자. 밑에 거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자. 자, 11자보다 8자로 3자 줄였죠. 이거 생략하면 사실은 문법적으로 더안 좋은데, 이거 생략해봤자 10자로 줄이는데, 이렇게 줄이면 8자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 예문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뭔가 이제 또 다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for GFP. 그래서 이 경우에는 green fluorescent protein.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 얘기하다가 뭐 이거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 들었을 때.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적으로 문장을 사용할 때는 이런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거를 이제 예문을 보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GFP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또 GFP 또 나오죠? GFP의 STM 이미지가 뭘 보여주냐면은, 그 이제 이미지가 피겨 2에 있다는 얘기겠죠? Show that the gap between two domains. 뭐, GFP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도메인이 있나 보죠, 두 사이에? 도메인 2개가 있는데, 2개 사이에 어떤 갭이 smaller than that of YFP. 어떤 다른 단백질보다, 그니까 이 앞에는 아마도 YFP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쭉 얘기하다가 이제 GFP 얘기하는 거예요. YFP보다는 이 갭이 더 작다. 그래서 YFP는 갭이 이렇게 컸었는데, 2개 사이에 갭이. 이거는 갭이 작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be 동사를 has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일단 요거까지 shows, 요거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까지는 그대로. 자, the STM images of GFP show that 뭘 보여주냐. 자, 여기서는 gap이 이 gap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앞에 거를 적용을 하면 show that GFP has a smaller gap between two domains than 뭐죠? YFP.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럼 위에 보면 위에 글자 숫자가 총몇 개죠? 하나, 둘. 위에가 22개인데 밑에는 총 19개네요. 그러니까 총 3개를 줄였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be 동사를 has로 바꿔서 비교급 사용할 때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좀더 글자 수도 줄이고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